방금 들으신 곡 어떤 곡인지 아시는 분들이면은 아마 KBS 2라디오 애청자이실 것 같습니다. 코로나 캠페인송 중에 마스크송입니다. 사랑하니까 마스크. 이 노래를 직접 작곡하고 부르신 분이 누군지 다 아시겠죠? 목소리를 들으시면은 조규찬 씨입니다. 저도 연예인이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떨립니다, 지금. 자, 조규찬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이렇게 좀 있으면 방송이잖아요. 9시부터. 네, 9시부터 생방송입니다. 예,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. 시사 프로그램 나오신 적은 있으신가요? 그 뉴스나. 최근에 YTN에서 네. 그 제가 발표했던 음원 가사가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느끼셨는지 섭외를 하셨어요. 아.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한 적은 있어요. 아, 그게 잦은 일은 아니죠. 가수분들 예, 입장에서는. 네, 근데 저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. 아, 제가 영광입니다. 지금 9시에 하시는 프로가 매일 그대와 조규찬입니다. 네네. 9시부터 11시까지 오전에 예. 네, 진행하고 있어요. 거기서 찬디라고 부르신다. 불린다. 예, 뭐 찬디라고도 하고요. 규디라고도 예. 하고요. 그래요. 뭐 애칭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부르세요. 뭐 줄기찬이라고도 하시고요. 줄기찬. 발음이 그렇게 들린다고. 줄기찬. 아이들이 그런다고 해요. 아. 예, 어머니들이 들으시면서. 예. 저도 경디, 레디 이런 식으로 하면 네. 아, 저는 그렇게 애칭으로 불리는 거 너무 좋아요. 그래요? 예, 친하다는 알겠습니다. 의미잖아요. 예. 예. 그런 애칭으로 불리기에는 제가 하는 게 너무 딱딱해 가지고. 아, 아니에요. 맨날 제가 무서운 사람들 만나고.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. 다만 97.3MHz를 네. 제가 늘 요즘엔 좀 못 들었는데요. 늘 예. 들어요. 예, 예 정말 좋아요. 알겠습니다. 예. 저는 레디라고 부르겠습니다. 이 캠페인송 네.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거예요? 계기가 뭐예요? 이 코로나가 처음 이제 예.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 KBS 2라디오 부장님 강요한 부장님이 네. 예, 우리 신혜원 작가 네. 담당 작가하고 같이 좀 만나자. 매일 그대와 조규찬입니다, 작가님. 예, 예. 만나자 그러셔서 여기 1층 로비에서 만났어요. 그래서 만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생각해 봤는데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그 캠페인송을 만들어서 네. 마스크를 쓰는 문제라든지 손 씻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좀 전달을 할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셨죠. 작가분이 작사를 하시고 네네. 조규찬 씨가 작곡을 하시고 네. 작편곡을 하고요. 네. 아 편곡까지 하시고 예. 얼마나 걸리셨어요 시간은? 그 회의를 한 그 당일 저녁에 가서요. 예. 밤을 새서 작업해서 다음 날 나왔어요. 하루 만에요? 예예. 예. 원래 그렇게 쉬운 건가요? 이게 노래 하나 만드는 게? 글쎄요. 뭐 때로는 쉽기도 하고요. 때로는 네. 아무리 그 고민해도 쥐어짜도 한 달 동안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곡이긴 한데요. 있군요. 예, 근데 이 경우는 워낙 그 좀 절실하잖아요. 네. 절실하다 보니까 또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더라고요. 곡이. 우리 PD가 규차르트냐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찬차르트인가요? 규차르트인가요? 근데 이게 노래를 들어보면 제목이 정확하게는 사랑하니까 마스크 이런 건가요? 제목이 정확하게 코로나19 예방송 손 씻기송이 있고요. 예.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. 손 씻기와 마스크. 예, 그다음에 예. 마스크송이 있고요. 예. 사랑하니까는 왜 들어가는 거죠? 사랑하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오히려 써야 하고 사랑하니까 손잡는 거를 잠깐 멈춰야 할 것 같다는 신혜원 작가의 정말 아름답고도 많은 것을 함축하는 그런 가사였어요. 근데 저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네. 약간 제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달랐어요. 왜냐하면 보통 캠페인송은 이 동요 같거나 아니면 행진곡 같거나 좀 씩씩하고 이런 느낌을 기대를 하잖아요. 네, 네. 예상을 하는데 딱 들었는데 이거는 발라드 노래고 사랑 노래 같더라고요. 네, 조규찬 씨 네. 원래 하시는 그런 노래 같고 같이 부르셨던 유리상자 이세준 씨. 네네, 네, 이세준 씨. 같은 그런 유리상자 노래품 같기도 하고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일단은 그 캠페인송이 목적하는 바는 네. 정확한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잘 전달돼야 하는 그렇겠죠. 게 중요하죠. 네.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달받는 입장에서 그거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거,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난다면 공감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이 모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 공감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표현이 어때,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중적으로 한 거죠. 그래서 센티멘탈리즘.
예, 서정적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기게 된 거죠. 보통 막 이렇게 뭐 새벽종이 울렸네 뭐 이런 노래처럼 그런 캠페인에서 보통 그런 걸 예상하는데 이거 들으면서 아, 사랑 노래 같기도 하고 네. 사랑하니까 손을 씻자. 그러니까 사랑은 나 자신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네네. 이웃들 우리 가족들 사랑하니까 손을 씻자 마스크를 쓰자 참 뭐랄까요 좀 낯설지만 의외였다 네. 그리고 굉장히 공감이 간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노래 만들면서 가사는 네. 뭐 작가분이 쓰셨으니까 네네. 작곡하시면서 딱 포인트를 잡으신 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? 일단 후렴 그 이 곡을 구성을 보면은 A B 형식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A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 말씀드려야 될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담고 후렴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이세준 씨와 또 임백천 씨 저 세 명이서 이제 합창을 하거든요. 네. 거기에서는 강력하게 예,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어떤 언어들을 써서 네.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들으셨을 때 상세한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네. 그렇지만 마지막에 곡이 끝나고 나서 뇌리에 남는 기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얻으실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뒀어요. 그러니까 임백천 씨 그리고 유리상자의 이세준 씨, 조기천 씨 셋이 같이 부르신 거군요. 네네. 근데 세 분이서 임백천 씨는 한참 선배님이실 것 같고 그죠? 네. 이세준 씨는 좀 후배일 것 같고요. 네. 뭐 파트 싸움 이런 거 없습니까? 뭐 내가 앞부분을 하겠다. 내가 클라이막스를 하겠다.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거? 가수들은? 그 가수한테 중요하죠. 엄청 중요하죠. 예, 네, 그래서 아예 그렇게 했어요. 그 공정하게 후렴은 셋이서 다 같이 부르고요. 그리고 들어보시면 세 명 목소리가 다 동시에 나와요. 그리고 그 앞부분 A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 verse라고 하죠. 네. 거기는 n분의 1로 나눴어요. 정확하게. 네. 최대한 그 정량으로 봤을 때 가장 비슷한 양을 분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봤죠. 예. 그렇군요. 네. 세 분 다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들이라서 네네. 사실 내가 이 파트 하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어떤 파트를 할 수도 있으니까. 네. 그래가지고 아마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까. 그리고 사실은 이 경우는 제가 먼저 만들어진 반주와 이제 네. 그 가이드송이라고 하죠. 네. 전체 멜로디를 제가 가이드하는 그걸 녹음을 해서 두 분께 보내드려요. 네. 그 음원을 보내드리면 듣고 거기에서 반주를 이제 그 각각의 녹음실에서 반주를 틀어놓고 한 번씩 쭉 다 부르세요. 아.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다시 받아서 편집을 하는 거죠.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예, 모여서 제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. 아니에요. 근데 뮤직비디오에서는 이제 그런 연출을 하는데요. 네. 요즘은 다 이렇게 원격으로 그렇게 하죠. 예. 아,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음악방송 김경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. 오늘 조기찬 씨 덕분에 고품격이 됐습니다. 이게 음원 수입이나 저작권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이 부분 어떻게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말씀 좀 해 주시죠. 일단 음원 수익이나 저작권료에 관한 것은 뭐 논의된 바가 없고요. 아, 그래요? 예, 예. 아, 이 음악의 그 목적 자체가 예. 예, 어떤 뭐 이윤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. 예, 우리 모두가 사실은 지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모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죠. 계십니까? 거기에 네. 비하면 노래 한 곡 만들어서 하는 게 제가 사실 좀 그 송구스럽거든요. 아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그 지금 가수분들 뭐 다른 예술 대중예술이나 예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네. 공연을 못 하잖아요. 네네. 그 조기찬 씨도 당사자실 거고 실제로 저도 공연을 취소했죠. 네.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다들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. 오히려 음악하는 이들에게는 지금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한 음악적인 도약을 위한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. 작업실에 머물면서 그동안 못다 했던 바빠서 하지 못했던 미뤄졌던 작업들 네. 작곡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사유 거기에 충분히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. 제가 보니까 코로나송을 만드신 다른 분도 있더라고요. 이한철 씨. 네네. 맞죠? 그 네. 이한철 씨도 코로나 관련된 노래 네, 만드셨잖아요. 뉴스 보도 봤어요. 네. 네. 약간 경쟁 관계? 아, 어떻게 감히 제가 이한철 씨하고. 아, 무슨 말씀을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진짜
우리 청취자분들은 이 방송에 가수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반가우실 거예요. 네. 청취자분들에게 뭐 코로나 관련해서 노래도 만드셨는데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좀 해보죠. 네. 코로나19로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면서 모두가 우리가 외출 자제하고요. 네.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어떤 면에서 답답하고 지금 사실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. 언제 끝내나 싶어요. 예,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그 마음도 힘드시고 실제로 그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참 어렵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. 그걸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지금 의기투합하고 있는데 KBS 일라디오 양질의 정보가 있고 네, 또 세상을 그 보는 지혜가 열리는 곳이잖아요. 네. 이곳에서 시간 함께 나누시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. 지금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봄 나들이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네네. 그리고 선거 사전 선거가 맞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말에 나가고 싶으셔도 조금만 사람 많은 데는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. 자 지금 생방송 하러 가셔야 돼서 저희들이 보내드려야 되는데 전문 DJ이시니까 저보다 2개월 선배라고 들었습니다. 그런가요? 선배님으로서. 자, 지금 앞에서 들었던 건 마스크송이었어요. 네네. 지금 들을 곡은 손 씻기송입니다. 요거 소개 들으면서 저희들이 마무리할게요. 네, 여러분. 코로나19 예방송 손 씻기송 감상하시고요. 저는 저쪽 KBS 2라디오로 넘어가서 매일 그대와 조규찬입니다로 여러분 뵙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세요. 야,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싶네요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따라 해볼까요? 손 씻기 함께 할까요? 이 노래 끝날 때까지면 돼요. 손바닥 손등 손가락까지